전화 좀 받아보세요. 네, 김철수입니다. 교수님, 저 최주교예요. 사모님과 같이 학교를 나오셔야겠어요. 왜? 무슨 일이 있나? 아주 좋은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일이 호들갑이야? 살짝 힌트를 드리면 교수님 평생 소원이 오늘 이루어진다면? 내 소원이 뭐가 더 있겠나?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 오라는 이유나 말해보게. 아이, 저는 안 되고요. 혹 전쟁 때 헤어진 부모님이라도 오신다면 어쩌실래요? 거짓말을 하려면 좀 더 근사하게 해야지. 사람 아픈 데를 이용해 놀리면 못 쓰네. 교수님, 오늘 남북 이산가족 상봉한다고 야단드린 거 아시죠? 교수님도 부모님과 상봉하게 된다면 2시까지 소극장으로 오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예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 아이, 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2시까지 나오시면 알게 돼요. 사모님도 꼭 함께 오셔야 해요. 그럼 전화 끊겠어요. 정말 부모님이 오셨을까요?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요. 아직 생사조차 모르는 분들인데 여기까지 오셨을리 만무하지 않소. 오늘 이산가족 상봉한다고 시끄러우니까 날 위로한답시고 무슨 계략을 꾸민 모양인데지. 아무리 그래도 그리 허황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정말이면 얼마나 좋겠소. 당신도 알겠지만 부모님 찾다가 내 속이 다 탔소. 벌써 시커먼 제가 되었을게요. 처음 보는 새야? 이 금방에 나오는 새인데 어깨 얘라가 둥절들었을까? 저 새는 지금 자기가 난 날이 살아가봐 저리 깃털에 물을 뿌려 알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철수 인석은 공부는 아니하고 서리. 으유, 새잡을 국민 하고 있네. 없는 곡식 새지만 새가 밥 갖다 주갔네. 나도 기럽게 새를 가까이다 보면 못해도 나처럼 시골 학교 교사라도 하지 않겠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뒤숭숭한지 좀 모르고 서리. 이러다 전쟁이라도 나면 그때도 새하고 하겠나요? 집에 온다고 치고 가주세요. 아버지, 여기 아버지가 신문에 나왔어요. 여기요. 아유, 새엄기가 박벌이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서리, 당신 이름값은 올려놓았구만요. 기른데 이새가 그렇게 가족애가 세나요? 새끼 사랑은 짐승들도 사랑 못지 않소. 제가 제 새끼를 잡았다고 얼굴을 물었다니까요. 부전자전이라더니. 나도 커서리 조류학자가 되면 좋겠구나. 언제 철들어 학자가 돼가시오. 저 혼자 큰 도시로 나가면 밤에 오만이 아버지 찾으러 울진 않겠는지. 나이가 있는데 기러기 하겠나? 나는 집에서 공부할 거예요. 원산에 많이 가봤어요. 그 새는 날기 시작한 뒤엔 제 힘으로 살아간단다. 그걸 잊어서는 아니 돼. 밭에 나갔더니 곧 난리가 난다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대요. 나도 들었어. 일본 놈들에게 해방된 지 얼마나 된다고 소리. 일이 시끄러운지 모르겠어. 에휴, 학교나 제대로 다닐 수 있는가 하는지. 온 사람 여자가 들어옵니다. 건강하라오. 오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어려운 일은 그분과 상의하고. 아버지와 절친한 동창이니까니 그게 어려워 안 해도 된단다. 알았지? 나라가 힘든 때긴 하지만 너희도 군관대야. 큰 어려움이 매 있겠네. 가능하면 네 힘으로 이겨내라. 보고 싶으면 도망줄게. 그럼 못 써. 기딴 거 다 참을 줄 알아야 어른이 된다니까니 길이. 힘들더라도 참아내야지. 자, 이제 하나, 둘, 셋.
이 녀석 배 빨리 안 타간 이게 마지막 회야. 지금 안 가면 우리 모두 복격마저 죽어야. 오마니한테 가고 싶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길이 막혀 고향에 갈 수 없을 줄 뻔히 알면서 와 이게 고집을 부리네. 네 어머니 아니도 벌써 피난 떠났을 거라도 그러는구만. 선생님 저는 어떡해요. 사람 좀 살려주시라요. 난간에 사람이 매달렸지요. 선생님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요. 감사합니다요. 이런 어린 놈이 어떻게 등짐을 나르겠다고. 저리 꺼져. 자, 백금짜리 싸가만히 지고 백리도 가가시오. 지켜주면 잘할 거라요. 이 자식이 몽둥이 맛을 봐야 알겠어. 잘할 수 있는데. 거짓말이라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이건 또 뭐야. 이봐, 당신 여기서 할 일 없으니까 빨리 꺼져. 거기 당신밖에 더 있어! 빨리 꺼져! 생각해보면 지난 세월이 당신에게는 참 모질기만 했어요. 그놈의 전쟁이 숱한 사람들에게 평생 지워지 못할 아픔을 줬지. 평생 아저씨도 결국 아주머니와 자식을 못 찾았지요. 그래서 피난길에 자식을 놓치던 광경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고 독신을 고집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아주머니 찾은 침쟁이 아저씨는 잘 사시나요? 그게 쉽소. 이남에 내려와 새 결혼해서 살다가 옛 아내를 찾았으니 얼마나 비극이요. 두 아주머니가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지낸다는 말이 들리오. 두 집 자식들도 통 겨루가 없다고 하오. 아이고, 그걸 어째요. 그분이 나더러 새 공부 열심히 하면 아버님 찾을 거라고 했는데. 저 새가. 대기머리 새가 맞구나. 그럼 교수님 아버님이 발견한 바로 그 새? 이난 지역에서는 살지 않던 새인데 나만에는 없는 새라면 지금 처음 발견한 셈이네요. 그렇구나. 아들이 그리워 아버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댕기머리 새를 연구하십니까?
그 뒤부터는 이놈들을 대량 번식시켜 날려보냈지 않았겠소? 그러면 혹시 아버님께서 직접 발견하지 않으실까 노심초사했었소. 이 새가 교수님 고향까지 날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전후 신조지. 교수님! 교수님 이제 돌아가시죠? 옛날엔 전석우라는 비둘기가 있었죠? 그저 제놈들이 날아가 우리 아버님 앞에 떡하니 앉아주면야 좋겠지만 허황된 욕심이지. 죄다 뜯어먹는다는 말입니다. 댕기 머리십니다. 가치도 있던데. 길었구나. 어둠에서 날려보낸 것일까? 여보, 좋은 꿈은 아침에 말하지 않는 것이라 해설이 이제 말하는데 당신 오늘 무슨 일 없나요? 또 꿈속에서 떡 얻어먹었다는 그 허황된 소리 하는가요? 잘 생각해보라요. 그렇지. 있긴 있었어. 근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오. 가락질 매던 댕기머리스를 봤을 뿐이요. 꿈이 예사롭지 않아요. 철수 그 불쌍한 것이 요즘 들어 꿈에 자주 밟히는 것을 보니까니. 오선생이 죽은 것이 밝혀졌지 않소? 이젠 잊을 때가 되었소. 남조선에 꼭 살아있을 것만 같단 말이야요. 지금까지 댕기머리스를 날려보낸 게 수십 번은 되지요. 이젠 당신이 그토록 고대하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당신도 상봉 신청을 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구려. 혹시 오늘 정말로 부모님께서 학교에 오셨다면 당신 어쩌겠어요? 말을 못하겠소. 만나 뵙는 것은 고사하고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소. 댕기머리 새들이 아닌가? 그만하라! 아니 이놈들이 이제 남조선에서도 사는구만. 이젠 살아나가지요. 명은 타고 나는 법이야. 그 순간이 와 하필 내 눈에 띄었갔어. 누가 아니래요. 아무튼 당신은 이세와 인연이 깊어요. 그 몸만 좋다는 것은. 여보세요. 에? 내라고? 오대에서 편지가 왔다고? 일본 조류와 그래? 거기서 간 일로? 거기와 할 일을 지금은 넣었을 텐데. 네? 댕기머리를 날려보낸 데를 찾았다고? 그래? 그 남조선 가락지낀 새 말이지. 그럼 말해보. 보자고 정확히 하자요. 그냥 불러보. KOR9874 연구소 앞에서 내가 준 것이 맞구만. 매야? 남조선 민족대학?
좋소. 그 나머지는 내일 출근해서 토론하자요. 뭐여들의 고향이 나와 같다고. 평남 평성. 그 날려보낸 이가 민족대학 김철수? 김철수가 날려보낸 것이라고? 그 동무가 맨가 혼동을 일으킨 것 같소. 편지를 잘 살펴보. 틀림이 없다고. 동무 농담하지 마오. 철수는 전쟁 때 죽은 내 자식놈 이름이란 말이오. 그렇다면 나이는 몇이나 됐어? 내 당장 그리 가리다. 우리 아들 철수가 맞나요? 그 애가 남조선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전쟁 통에 죽은 줄로만 알았더니 남조선에 살아있었단 거예요? 철수야, 그토록 꿈속에 자주 보이더니만 결국 네가 살아있었어. 부모 없이 어찌 그 긴 세월을 혼자서 견뎌냈단 말이냐. 너희들 속임수들 다 안다. 내가 그리 쉽게 넘어가겠니? 스태프들도 다 계약서를 오늘의 주인공 김철수 교수님 내외분이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받아주세요. 어제 국제조류학회로부터 아주 중요한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교수님이 고대하던 평양 부모님의 소식입니다.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연구소가 날려보낸 댕기모렌의 KOR9874가 지난 7월 10일 평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북한조류학회에 의해 국제조류학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발견자는 평양 새 연구소 김명식 박사입니다. 출신 북한조류학회가 김명식 박사를 대신하여 김철수 교수에게 전해달라는 사진을 여기에 첨부합니다. 세상에.